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콩입니다. 2019년 3월 시행했던 고1 모의고사 영어 39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명령문으로 때리네요. 명령문 동사 원형. 자, imagine 해라. 서 명령문으로 동사 원형으로 상상해 봐라. 자, 서 삽입이죠. 얘는 in your mind 배경이고요. 너의 마음 속에서 뭐를 상상하냐면 목적어 하나를 상상해 봐. 자, of your favorite painting, drawings, cartoon characters or something equally complex. 전체 다 묶어요. 자, 하나를 상상하는데, 자, 첫 번째 가장 좋아하는 페인팅들의 S, 그림들이거나 혹은 드로잉은 뭐라고 하죠? 그림이거나 뭐, 이것도 뭐 아이 페인팅이나 그림, 뭐 드로잉이나 차이가 있나요? 스케치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characters, 등장 만화 등장인물 만화. 자, 캐릭터까지 적어 놓을게요. 캐릭터들 혹은 something, 무언가 equally complex. 자, THING로 끝났죠, 이게. THING로 끝나는 단어 뒤에 지금 complex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위치가. 형용사. 자, 그리고 equally는 부사로 보면 동일하게 하게 복잡한 것을 상상해 봐라. 복잡. 자, now 지금 자, with 자, that picture in your mind. 자, 그래서 with는 뭐 함께라고 해석해도 되고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전치사. 자, that은 그냥 지시대명사에서 해서 지시대명사로 그 그림을 in your mind 너의 마음속에 가진 채로 또 try 다시 명령문 동사원형. 자, 그럼 시도해라. 자, to draw 하는 것을 시도해라니까 to 부정사의 목적어로 했겠죠. 이 자리에는 to 부정사. 투부정사 목적어예요. 목적어. 자, 그리는 것을 동사 원형. 시도해봐라. What? 아, 또 귀찮게 들어갔네요. 무언가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what을 썼죠. 그래서 이 자리에도 우리 명사를 포함 관계대명사란 거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무언가 너의 마음이 주어 동사 보는 것을.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에요. 사실상 어순으로 봤을 때 이 자리가 간접 의문문으로 썼고요. 간접 의문문 아니 안 간다. 다시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목적어 이 자리가 지금. 자, 무언가 너의 마음이 sees 보는 것을 그려라. 자, unless 이럴 때 해석이 좀 꼬이는데 unless는 여기서 if not 해서로 썼어요. 만약 뭐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unless가. 그래서 이럴 때 unless도 중요하니까 또 약간 색깔을 바꿔놓을까요? 이렇게. 자, 만약에 너가 주어 동사 자 unusually 하게 흔치 않게죠. 흔하지 흔치 않게 한치란다. 오, 쇼리. 흔치 않을 정도로 자, gifted는 재능이 부여되다. 과거 분사예요. 재능이라고 써야 되나요? 재능이 부여되어지지 않는다면 과거 분사. 과거 분사. 자, 너의 그림은 주어 동사. 동사 원형. 자, look 지각 동사로 쓰죠. 동사 원이면서 지각 동사까지 써놓을게요. 지각 동사. 자, 너의 그림은 보일 것인데 completely 하게. 그래서 완전히란 뜻이죠. 완전히. 자, 그래서 completely 하게 different라는 형용사. 형용사.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각 동사 부사가 삽입으로 들어갔고, 자, 다르다 형용사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 different from 다시 전치사 들어가고 있고요. 자,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 명사가 들어가니까 what 또 간접 의문문 들어갔죠. 이 자리에 또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자,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 그래서 의주동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자리도 의문사 주어 동사. 자, 완전히 틀린데 자, what 무언가 의문사로 들어가면서 이 자리에서 어법상 사실상 뭐냐면 명사 포함 관계대명사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사로 쓰인 거죠. 자, 의문사이면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로 무언가 너가 보고 있는 것과 다르다 진행형 까지 묻고요. 자, with your mind's eye까지 너의 눈에 마음의 눈과 함께 마음의 눈 너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그려놓은 게 완전 틀린 뭐야 내 그림 맞아 이거? 이런 거죠. 자, however, 그러나 연결로 지금 역적으로 들어갔고요. 자, 하지만 자, 만약에 또 가정법 과거로 쓴 것 같죠, 느낌에. 자, 만약에 너가 주어, 동사 시도했다면은 과거로 썼네요. 자, 투카피 하는 것을 다시 투부정사는 둘 다 파란색이 되어버렸네요.
모르겠다. 투부 정사 목적어. 투부 정사 목적어. 자, 한번 복자하는 것을 복사. 자, 오리지널을 원래 것을. 자, rather than 뭐보다? The newer imaginary drawing. 너의 상상의 그림보다. 원래 것을 복제하려고 시도했다면은, 자, 너는 주어, 동사, 동사, 원형.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로 쓴 거 맞죠? 아까 전에 의심한 대로 가정법 시제는 여기서, 자, if 주시제가 if you tried라는 과거로 썼죠. 이 자리에 조금 내리고요. 그 다음 you might 이 자리에도 you might 동사 원형에 이 자리가 딱 가정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if 저는 가정법 과거라는 것도 한번 써볼까요? 들어갈라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법. 자, if 절의 과거. 과거. 자, 가정법 과거. 와, if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로 my 플러스 동사 원형 들어갔으니까 이 자리에서 휴 이렇게 해놓으면 완벽하게 보이겠죠? 와, 완벽합니다. beautiful. 자, 아마도 오늘 발견한 데 너의 그림이 지금. 자, find 이 자리는 대생략. 대생략. 잡아주시고 너의 그림이 주어. 자, now 삽입이고요. 자, was 동사 조금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자, furthermore 연결하죠. 여기서도 더욱이란 뜻이죠. 자, furthermore 이렇게 해놓고 더욱. 아, 이거 똑같다. 이거 이거 뺏기면 되겠죠. 맞죠? 자, if 절 과거일 것 같죠. 딱 느낌이. 뺏기하고 여기 샥 해주고 그림 색칠 이쁘게 딱 해주면은, 자, 만약에 자, 너가 주어 동사 카피했다면은 가정법 과거 맞죠? 이 자리에. 자, the picture를 목적어. 자, many times는 부사 삽입이에요. 부사 구조. 그래서 여러 번 너가 만약에 복사했다면은, 뺏겨서 그려봤다면 뜻이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니까. 자, 여기서도 카피드에 색깔을 좀 칠해놓고요. if 절에도 아까 좀 이쁘게 또 색깔을 좀 칠해보겠습니다. 얘는 좀 카니가 안 맞게 들어가는 거 맞죠? 이렇게. 자, 만약에 너가 복사했다면 그림을, 자, 너는 주어 동사. 자, would find 요 자리에도 똑같이 가정법 과거의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조동사 동사 원형이 쇽 들어가 줬죠. 이 자리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아까 표시 잘 해놨네요. 맞죠? 아마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똑같이 우리 안 헷갈리게 if 절 가정법 과거 여기 있지롱 쇽 해놓겠습니다. 자, 너 아마도 발견하게 될 것인데, 자, that. 접속사예요. 여기서는 접속사.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좀 넣어서, 자, each time 들어갔는데 each time은 뭐 매번이라는 뜻이요. every time. 자, 매번. 자, your drawing 너의 그림이 주어 동사 동사 원형. 아마도 would get better 뜻이죠. 조금 a little 삽입으로 썼고요. a little better 조금 더 get better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야. 자, 그 다음 a little more accurate 조금 더 accurate 정확해진다는 것을. 그림 많이 그려보니까 너의 마음속의 그림과 일치돼가는 거죠. 자, 그래서 practice 연습이 주어고요. 주어 만들어요. 동사 perfect을 형용사죠. 형용사. 형용사로 완벽함은 명사로 해서 명사 해석이 좋다 맞죠. 지우고 완벽함이라고 완벽함을 만든다 명사로 적을게요. 뭐 형용 원래는 퍼펙이 형용사면 나는 그냥 명사로 해석할게요. 자, 이것은 주어 동사 is because 연결어에 because 쇽 잡아주시고요. 자, 이것은 왜냐하면은, 자, 너가 주어 동사, 자, 개발하는 중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개발하는 중이기 때문에. 자, the skill 목적어. 목적어. 자, 어떤 스킬은 of coordinating 하는 스킬을. 그래서 of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ing coordinating 여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코디네이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빈칸 넣기 문제로 보기가 좋은 단어예요. 자, 코디네이팅 협업하는 이라고 할게요. 협력하는 협력 뭐 조화 다릅니다. 조화를 이루는. 자, 코디네이트 what 또, 또 귀찮겠어서 여기서 what이 또 선행사포함 관계되면서 다시 가야 돼요. So, what your mind perceives를 간접 의문부터 쓸게요. Coordinate A가 지금 간접 의문문으로. 간접 의문문. 자, 어순이 의문사부터 갈게요. 의문사. 의문사하면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자, 무언가 너의 mind가 perceive 동사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조화를 이루는데 with the moment, movement, 움직임, moment란다. 움직임과 함께. 자, 그래서 뭐 구조상으로 억지로 끼어넣는 구조상 우리가 이런 구조가 있어요. 자, coordinate 요 표현 있죠.
coordinate A with B라는 수거가 있다라고 옛날 선생님들은 분명히 말할 거예요. 맞죠? 이들은 사실상 전치사의 도구예요. 자, A와 B를 연결한다는 뜻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인지하는 무언가와 의지동, 그리고 movement, 움직임인데, of your body parts, 너의 몸의 부분과. 자, 인지는 상상의 영역이고요. 자, 움직임은 physical, 물리적인 영역을 두 개를 coordinate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가. 이야. 자, 그래서 겉보기엔 쉬워 보이는 거지만 철학적으로 얘를 더 복잡하게 꼬아버리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소재입니다. 예, 소재가. 인문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을 잡아라.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어디냐면 우리 속담으로 practice makes perfect 이 부분 있죠.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 이게 핵심 소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윗글에 소재를 이렇게 좀 길게 쓰자면 반복을 통한 인지와 신체 조율. 와, 코디네이트 조율. 좋죠, 조율. 자, 이렇게 해서 39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